폰트 패밀리가 아무 의미 없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산스리프에 속하는 게 속하는 폰트들이고 스리프 가문에 속하는 패밀리에 속하는 폰트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보면은 스리프에 속하는 것은 타임스 뉴 로만 조지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산스리프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이리알 베르다나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모노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각 캐릭터의 폭이 동일한 것을 모노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무래도 보기는 여기 낫죠. 산스리프가 가독성이 뛰어나죠.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문으로 나눈다는 거. 그렇죠? 가문의 영광 가문이잖아요. 그리고 폰트 패밀리, 타임즈 뉴 로만, 타임즈 스리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폰트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은 노멀, 이탈릭, 오블리크. 오블리크도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. 이탈릭과 비슷한 겁니다. 이 세 가지. 테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이제 픽셀로도 지정하고 또 EM, 엘레먼트라는 뜻인데 EM으로도 지정을 하는데 40픽셀 폰트 크기, 30픽셀, 14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기는 이런 픽셀보다는 EM이 낫습니다. 왜냐니까 픽셀로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게 나오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어요. 정말 가늠하기 힘듭니다. 그런데 EM을 하게 되면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. EM은 뭐냐니까 2.5배, 표준 폰트 사이즈의 2.5배.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게 표준 폰트예요, 지금. 요것의 2.5배로 하라, 이 말입니다. 그리고 1.875배. 표준 폰트가 기본적으로 16픽셀이니까 16분의 30픽셀 1.875. 30픽셀은 요렇게 1.875 EM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크기를, 여기 있는 이 글자 크기를 보고, 아, 이것의 2배 하면은 2.5 EM. 2배 반이군요. 그렇게 할 수가 있고 1.875배 이런 식으로 0.875배 이보다 더 작게 하려면 0.875 기본 폰트가 있으니까 기본 폰트를 보고 그것의 배수로서 표현하는 것이 EM입니다. 이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. 그리고 퍼센트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. 2.5 EM은 250%를 말하는 거예요. 표준 폰트예요. 그죠? 이건 187.5%. 그죠? 87.5%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. 물론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대충 뭐 2배, 2.5배, 뭐 0.7배 이렇게 소수점 하나로 끝내게 되겠죠. 프로그래머들이니까죠.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두께입니다. 두께가 노멀, 볼드, 두꺼운 글씨체, 일반 글씨체. 그렇죠? 이게 지금 두꺼운 거고 여기 일반이잖아요. 그죠? 그 외에도 뭐 베리언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밑에 예제로 있으니까 예제 5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